오늘 시장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부터 확인할까요? 한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입니다. 롯데그룹도 그대로 할 것 같죠? 한 고위급 임원에 따르면 앞으로 2, 3년간 롯데에 정말 큰 변화가 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롯데쇼핑이 부진한 실적을 견디다 못해 고강도의 구조조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가 이제 궁금해지죠. 오늘은 3.7%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롯데 기대를 해봅니다. 롯데쇼핑 현재는 11만 7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산주들 볼까요? 중국 쓰촨성에서 조류독감 발생했다 소식 전해집니다. 참 각가진 오만 가지 변수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조류독감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수산주, 육계 관련주들 뭐 강세잖아요. CJ시푸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14% 강세, 신라 SG도 6% 강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 볼까요? 갤럭시 시리즈들의 예약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갤럭시 S20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무엇보다도 갤럭시 지플립? 접는 거요. 위에서 아래로 접는 거. 그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정말 커요. 한 통신사의 그 온라인 판매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뭐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완판 행렬을 뭐 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관련주로서는 부품주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주도 정말 많겠죠. 그런데 덕산데오룩스와 SKC 코롱 PI가 3%대 강세. 그 외에도 뭐 KH바텍, 앞서 살펴본 MC넥스도 뭐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긴 한데 또 이들 중에서 또 골라볼 종목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요즘 매일 보는 것 같죠?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버렸고 오늘도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7거래 연속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지금 현 주가 대비 뭐 한 15%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어떤 시각으로 볼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도 한번 볼까요? 정부가 다음 달에 미래차 관련한 뭐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MC넥스는 여기도 또 끼어들죠. 더 미동,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켄시스 등등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스마트폰 부품주들 볼게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됐고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의외로 좀 반응이 좋은가 봐요. 뭐 추후에 이거는 수치가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네. 일단 기대감만으로 부품주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또 잘 만들었다 이런 외신의 호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판매량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정식 출시는 이제 다음 달에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긍정적으로는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가 올해 한 4천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치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할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역성장하다가 이번이 플러스 성장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5G 스마트폰이 이제 도입되고 그 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판매 단가가 월등하게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 5G가 이제 고급 버전인데 159만 5천 원입니다. 상당히 이제 고가죠. 그 다음에 갤럭시 Z 플립은 16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매출을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IT 부품주의 투자 포인트는 또 큰 그림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갔을 땐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는 변함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지 IT 업황이 개선되는 게 확실하다면 어쨌든 키 맞추기가 진행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대형 IT주만 이렇게 올라갔고 중소형 IT주는 상대적으로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도 지금 IT 중소형
중소형주, 특히 IT 부품주를 좀 주목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번 갤럭시 출시와 맞물려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 섹터를 보자면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어쨌든 고화 소화, 어쨌든 멀티 카메라 도입은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는 카메라 4개 달렸고 화소가 1억 화소가 넘는단 말이에요. 1억 화소가 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감인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뭐 모공까지 찍히는 수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카메라 판매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주 보셔야겠고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슈핑앤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비싸지면 공급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비싸져요. 그리고 요즘에 그 성장하는 게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무선 이어폰 케이스도 이제 슈핑앤코리아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모듈주와 이렇게 케이스 중심으로 좀 종목을 압축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찍고 말씀 주셨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또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볼게요. 뭐 사실 뭐 이 안에 전기차, 수소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나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 뭔가 중복되는 종목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한 이슈가 잡혀있길래 점검 들어갑니다. 미래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은 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다 하는데 어떻게 이쪽도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정부 내용이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다음 달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미래차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을 허용해 놓고 몇 개만 금지하는 아주 대폭 완화된 그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치주는 소외됐고 성장주만 가는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치주 보다는 성장주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게 자동차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이 양적 성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SUV라든지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기 때문이죠.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린 대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예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가 일단 한번 튀었으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관련주를 자연스럽게 주목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해 7월에 네,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ADAS, 그러니까 앞차 간의 뭐 간격을 유지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죠.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보실 때는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고 중소형을 보실 때는 저는 내비게이션 관련주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관련주가 워낙에 많은 교통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3법도 안 그래도 또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팔거나 아니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비게이션 기술이 많이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내비게이션 하면 또 팅크웨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국내 1위 네. 업체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보실 때는 ADS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관련주를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또한 좋다라는 의견 가져갑니다. 다음은 카카오 보겠습니다. 이거 이 종목 사실 이번 주 내내 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또 어떤지 또 챙겨볼게요. 카카오는 추가 상승이 과연 가능할까요? 너무 많이 오른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고가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유 있는 상승이니까 이유 이씨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호호. 무엇보다 외국인이 수급이 오늘도 순매수를 네, 오늘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게 쉽게 끊길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3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플랫폼 업체는 광고 수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광고 부분에서 성과가 났다는 거죠. 카카오 톡비즈, 카카오 또 채팅 목록에 띄우는 광고인데 이게 이제 일매출이 한 5억 원 정도, 연매출은 1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카카오톡은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톡 채팅창에 광고를 띄우게 되면은 네. 보는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올해까지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외 부가 산업이 거의 다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가입자 그 월 이용자가 6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뭐 국민은행 앱, 신한은행 앱, 뭐 하나은행 앱 다 뛰어넘었습니다. 1위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인수해서 증권사업 하니까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식 사고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포커스 맞춰보실 때 신고까지만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 좋습니다. 카카오도 또 좋아요이고요. 내일 딱 탑픽 꽂기 전에요. 팀장님 한식할 얘기 조금 해주세요. 네네. 그 지난주 혹시 토픽이었나요? 지난주 토픽이었을까요? 예, 한진칼 지난주 토픽으로 말씀 주셨었고 한 주 사이에 뭐 2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에 말씀드린 게 경영권 분쟁 이슈니까 네, 네. 이번에 올라간 것도 그 이슈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주총까지 기대감이 연결되냐 이 부분인데 다음 달 말이 주총이니까 아직 기대감은 안 꺾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연이틀 급등하면서 기술적으로 작년 고점이죠. 5만 원대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낼지 아니면 조정 후에 갈지 이 부분을 확신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이 주총이면 모멘텀은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다음 달 있을 주총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또 워낙 시세를 분출해서 안 짚어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오늘 얘기가 나온 세 종목 가운데서의 탑픽은 어떤 걸로 갈까요? 네, 탑픽은 이제 카카오로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고가 종목이니까 다음 네. 주에 눌 님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 한진칼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면 카카오가 지금 한진칼 지분 1% 갖고 있거든요. 아하, 이게 이제 맞아. 상당히 중요한 테스팅 보트가 네.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카카오가 한진칼과 엮여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요 부분까지 연계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종목들 들여다보면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서로 얽히고 얽혀서요. 내일장 토픽 카카오 올려두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오늘 5일선마저 회복을 해주고요. 모든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한시를 기점으로 기관이 매도량을 많이 줄여내면서 뚜렷하게 지수가 좀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 보였었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포지션을 잡지 못하면서 지수도 좀 보합권내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장입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0.49%까지 오름세를 그래도 유지를 해놓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거래에 비교해도 10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243.82포인트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250선에는 도달을 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결국 강보합권까지 지켜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장과 비교하면 1포인트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688.9 1포인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주 바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섹터부터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기생충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기생충 관련주들이 굉장히 매기가 좀 강하게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에서 여기 매기가 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뭐
관련주들, DPC 같은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미국의 한 쇼에 출연을 하면서 여기에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라고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에 바른손 이엔의 이런 같은 종목들에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매기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DPC 같은 종목들 강한 모습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키이스트도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18%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3,95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 4,000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쪽도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요.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나란하게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2.4% 오름세입니다. 104,500원까지 시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전자도 분위기 좋습니다. 1.8%의 오름세 61,800원 나타내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하게 IT 투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갤럭시 Z 플립이 출시가 됐는데요. 일부 온라인몰에서 30분 만에 완판이 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휴대폰 부품주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재에 이어서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종목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EID가 12%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카메라 쪽으로는 옵트론텍 8.1% 급등입니다. 7,44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KH바텍도 7.6%까지 급등 나옵니다. 23,85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휴대폰 부품주가 갤럭시 Z 플립의 완판에 이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쪽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17개 차종이 미국에서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1% 오름세, 현대차가 0.3% 오름세 보였고요. 기아차도 0.9%까지 오름세를 키워가면서 41,65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 운영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쪽으로도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MCNEX 같은 종목들 12% 급등, 더미동도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385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2.5%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865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산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수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시푸드가 12% 오름세를 보였고요. CJ시푸드 우선주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라 SG 같은 종목들도 7.8% 급등, 사조대림도 1.9% 오름세 보이면서 15,7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일단 외국인들이 935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아내는데요.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은 줄여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000억 정도 매물을 던지는 모습, 개인도 동반해서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매 동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10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비슷한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고 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하나씩 매일 보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시는군요. 다음 주에 이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탄소년단 관련주에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31일 날 DPC를 추천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 추천대비 70% 이상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천 이후 단기 지지권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흐름 이어가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중 상한가도 달성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현재 사인 물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만큼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볼만 하겠고 신고가를 경신하기에 현재 이슈들 바탕으로 어느 부분까지 더 올라가주는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잡고 계신다면 수익권에서 비중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수익 보시면서 추가금을 좀 더 보자면 9,200원대 단기 지지권 보시면서 대응 시점 짧게 잡아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슈로 인한 급등이니만큼 이 점 참고하시면 대응하시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에비세미콘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여기 기업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DDI 및 광반도체 및 광반도체인 CIS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플립칩 범핑 및 관련 테스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동사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바로 방탄소년단과의 연계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동사를 주목해야 첫 번째 이유와 방탄소년단의 컴백과 관련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2월달 컴백한다는 발표가 나왔었고 21일로 예정되어지면서 10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점차 해당 이슈가 나와지면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동사의 주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전에도 이와 관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도 컴백 전의 주가가 이러한 점이 반영이 되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욱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에 대한 점이 주가 상승에 대한 시너지를 효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와 관련된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동사 이미지는 방탄소년단의 테마주로서만 알려져 있지만 동사는 엄연한 반도체 관련주로서 LG와의 연계점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고분천 부회장이 이끄는 LG그룹 주력사로서 구 부회장은 부인의 LG그룹 창업주의 사남인 구자도 LG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장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결구조를 좀 보자면 고분천 부회장, 지주사 LG, LG세미콘 등 3개 계열사로 이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LG와 연계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LG 지배구조 개편 시 반도체 관련 업체 노셈을 LG세미콘을 넘기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올라간 삼성전자 매출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인하여 동사의 매력도가 상승한 점이 있고 기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확대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점을 보았을 때 동사의 성장성은 주목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작년 6월 이후 발생된 조정 흐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면서 11월경에 6,700원대까지 내렸던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이후 반등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컴백 시점 살펴보자면 방탄소년단의 19년도 컴백이 4월경이었습니다. 4월경인데 컴백 전에 동사의 주가가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가 점차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반영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해봤을 때 현재는 어느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지지 구간을 좀 현재 보면 이렇게 입형선들이 계속 올라와주 있고 이 녹색 부분에 보시면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하단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안착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시점으로 보면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8,000원 설정하시면서 대응시점 좀 차분하게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LG세미콘 점검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컴백과 함께 이 주가도 난리 나길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